안녕하세요. 여러분이 계신 곳이 현장입니다. 현장 부동산 TV 공인중개사 유건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영곡리에 위치한 토지 매매입니다. 영상 후반부에 공개되는 금액 확인해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자, 오늘의 토지를 한국 영상에 봤듯이 좀 길게 생긴 토지입니다. 여기 도로에 붙어있는 이 좌측면의 토지니까요.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생산 관리 지역이고요. 3305, 3305제곱미터입니다. 약 1000평입니다. 3305제곱미터, 1000평입니다. 생산 관리 지역이라 건폐율은 20%인데요. 도로는 붙어있는데, 제 생각에는 주말 농장, 농사 지으실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1000평입니다. 한국 영상에 봤듯이 여기 도로 여기 지금 묵어있는 밭입니다. 여기가 현재 매실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. 참고하십시오. 여기 도로의 좌측면에 붙어있는 요 땅입니다. 현재 묵어있기 때문에요. 진입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. 제가 옆에 땅은 지금 농사를 지을 계획이라서 이렇게 깔끔하니까요. 옆에 땅을 따라 가보겠습니다. 자, 지적도 첨부해 드리겠지만 여기 시작 지점이 좁습니다. 한 2-3m 정도로 보시면, 한 3m 정도 여기 포장도로가 접해는 있습니다. 그리고 지적도 보이지만 중간 지점 한 2-3m로 좁아지는 지점이 있고, 위로 올라갈수록 폭이 넓어집니다. 약 한 10m 이상은 충분히 됩니다. 정확한 건 제가 한번 넓이를 재보겠지만 10m 이상 폭이 넓어집니다. 자, 이번 연도에 농사를 짓지 않아서 이렇게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요. 제가 옆 토지로 해서 걸어서 가보겠습니다. 한국 영상에 봤듯이 저기 나무 있는 아래쪽까지 굉장히 1000평인데 좁고 길기 때문에 굉장히 넓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깁니다. 저기 골 아래까지 있기 때문에 농사 짓기 참 좋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양지 바른 곳에 있어서 농사가 아주 잘 됩니다. 참고하십시오. 옆에는 가수 사과밭이 있고요. 그 옆에 여기입니다. 이 땅 옆에. 3평이니까요. 한번 유심히 봐주십시오. 자, 보시면 이렇게 가수나무도 이렇게 매실나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이렇게 매실나무가 꽤 있습니다. 매실나무가 한 50그루 이상 있어 보입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자연국어식으로 경계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. 요 땅과 요 땅, 요 우측면입니다. 길쭉하게 요 부분인데요. 10m 폭은 이상 될 것 같습니다. 매실나무가 그루수가 꽤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. 그냥 싼 값에 농사 지으실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농지원부 만들기 또는 주말 농장 하실 분들에게 괜찮은 매물입니다. 자, 여기도 다 가수나무에 올해 농사를 한 해에만 안 지으셨거든요. 작년부터 안 지으셨는데 풀이 너무 많이 자랐습니다. 좀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 이 지적도상 보면 저 나무 아래 요 정도까지가 본토지입니다.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. 경사도 자체는 완만하게 되어 있고요. 제가 처음 촬영할 때 저기가 도로가 붙어 있는 게 여기입니다. 여기서부터 폭이 지적도 첨부되어 있으면 넓어져서 굉장히 길쭉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. 딴 땅 찾으시는 분들, 뭐 농막 짓고 계실 분들에게도 괜찮습니다. 도로는 붙어 있고 요 앞에 자연국어 요걸 하여튼 우선은 농사 짓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요 아래까지 저기까지가 본토지입니다. 최대한 제가 올라가 보고요. 시대가 자, 주변 환경 조망도 괜찮습니다. 자, 여기서부터 이렇게 매실나무가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은 또 보입니다. 자, 보시다시피 매실나무가 보입니다.
이 땅과 땅 사이가 지금 물이 내려가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렇게 이쪽 편인데요. 폭이 이쪽은 그래도 나름 한 10m는 나올 것 같습니다. 10m 여기 가슴 저기까지 아주 길게 땅이 생겼습니다. 저 높은 쪽에 뭐 농막 하나 갖다 놓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저기 나무 아래까지 여기까지 경계니까요. 아, 여기서 보는 조망도 아주 괜찮습니다. 주말 농장이나 농지연부 만드실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현재 매실나무가 한 꽤 있는 것 같습니다. 한 70-80%는 돼 보입니다. 자, 매실나무가 심겨져 있으니까요. 가수 매실 농사 하실 분에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궁금한 점 있으시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언제나 건강하시고요.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. 감사합니다.